피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? 전시할 목적이었을까요? 범인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야. 처음부터 시체를 처리할 작정으로 온 거야. 살인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. 벽이 깨끗해. 분출혈은 하나 없이. 저게 다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라면요. 도망내서 무드 작정이었네요. 범행 도구는 물론이고 구덩이 발삽까지 미리 준비해왔어.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왜 시체를 묻지 않았을까요? 변수. 예상밖에 돌발 요소가 발생했으니까. 피를 안 치운 게 아니라 못 치운 거야. 뭔가 계획이 틀어진 거네요. 아무리 침착한 놈이라도 당황했을 거야. 그래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. 난로가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필요했던 거야. 급하게 태워야 할 다른 흔적이 있었을지도 몰라. 여기 남은 흔적이 아니면 어딜요? 범행 지식이 있는 남이야.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. 피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증거가 있는 거야. 어쩌면 자신의 실온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.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.